어떡하지? 사람이 없더라고. 짐을 그러면... 아, 여기 개수대랑 다 여기 있구나. 안녕하세요. 저 예약 했는데 네, 바로 아시더라고. 나밖에 안 했어. 웬일이야. 피칭하는 짐 저거 운동장 가로질러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리어커 가지고 바깥에 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다. 뭔데? 크리스마스 때도 이렇게는 안 내렸잖아. 지금 3월 아니야? 와, 완전 한방입니다. 야, 진짜 많이 온다. 이거 아예 필요가 없는데? 어, 추워. 너무 추울 것 같아. 아니, 봄이 어쩌고 했었잖아. 이게 뭐야? 아, 애들을 제일 마지막에 빼야겠다. 답답해 죽겠지? 아, 옮겨야 되는구나. 오, 이런 게 돼 있더라, 여기는. 이게 뭔 일이야. 아, 소질아. 장갑 좀 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개고생이야. 아, 추워. 근데 옷을 더 입으면 안 돼요? 옷은 더 없었어요. 옷은 더 안 갖고 왔어요. 송충이 패딩 가져오지. 그러니까. 아유. 아, 추워. 아이고. 아, 너무 추워. 짐도 엄청 가졌잖아 저거. 야, 이렇게 많이 샀어 벌써? 아니 아니, 다 끌어모았어요. 제 거도 섞여 있고 친구들 것도 있고. 빌렸구나 좀. 제 여행은 항상 그래요. 절대 부족한 건 없어요. 남으면 남을지언정 절대 부족하면 안 된다가 저의 계획 신조기 때문에. 나도 사실 저런 마인드긴 해. 부족하면 기분 맞아. 나쁘잖아. 맞아 맞아. 빔 프로젝트. 등유 난로, 빔 프로젝트? 등유 난로 순환한 위에 팬, 아이들 텐트, 애들 텐트는 뭐야? 아이들 텐트, 애들 같이 잠들, 조명, 전기 매트, 에어 매트, 야, 잠옷, 잠옷을 왜 가져온 거야? 아, 잠옷은 진짜 개오바다 진짜. 소분한 식초. 아, 식초를 왜? 소분한 식초도 뭐야? 아, 무겁잖아 그런 게. 아, 아니, 멀티탭도 놀랍다. 멀티탭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놓고 여행 가면 다 빌린다. 옆에 또 빌리면 되고. 야. 아, 혼자. 우와. 강아지 간식. 대단하다. SUV를 빌릴 게 아니고 그 이삿짐 트럭을 빌리세요. 그것도 괜찮아. 아휴. 얘네가 짐이 더 없어. 그래. 아, 뭐 유배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일이야.